안녕하세요.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여기 민물 아쿠아리움이라고 할 수 있는 리버 원더스랑 나이트 사파리를 여러분이랑 함께 즐겨볼 겁니다. 리버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그 동물원에 포함된 그 막 동물들이나 여러 가지 동물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건데 굉장히 재밌네요. 막 표범도 있고 홍학도 있고 별게 다 있네요. 바로 옆에 있어요 이렇게. 여기 리버 원더스에 오시면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별의 별 생물들과 수상 생물들과 그 주변 물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한꺼번에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. 아쿠아리움이랑 동물원에 돈을 지불하고 만족감을 느껴본 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종들이랑 이 배치 이런 것들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나이트 사파리에는 나이트 사파리를 즐기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저처럼 각각의 컨셉으로 꾸며진 워킹 트레일을 걷는 것과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처음에 탔던 가이드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동안 그 가이딩을 받으면서 영어로 가이딩을 받으면서 동물들이 있는 공간을 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
이렇게 30분 정도 걷다 보면은 워킹 트레일도 끝이 나고요. 30분에서 관람차 타고 관람하시고 30분 정도 트레일 걸으면서 동물들이랑 교감할 수 있는 기회들도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깥으로 나오면 음식을 먹는 장소도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, 이게 뭐냐, 모기 퇴치용 팔찌인데 이거 아니면 스프레이 꼭 챙기세요. 여기 모기가 많아서 엄청 가렸거든요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즐거운 여행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. 안녕.